Hi, everyone. It's so nice to meet you, everybody. My name is Jade. I'm your English pronunciation teacher.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English pronunciation teacher, Jade라고 합니다. 자, 우리 영어 말하기가 어려우세요? Is it difficult? 어렵지 않아요. 우리 낭독이 말하기다 수업을 통해서 낭독 훈련을 하면 영어 말하기가 쉬워지고 자신감도 생길 거예요. English speaking is going to be so easy. 자, 그럼 우리 낭독 훈련을 통해서 자신감을 함께 키워 볼까요? 그런데 여러분, 저랑 하나 약속 하나 해 주셔야 돼요. But you need to make a promise with me. Speak aloud. 자, 여러분, 크게 말씀해 주시는 거 아주 중요해요. 이렇게 선생님이 귀에다가 소리를 대면 여러분 큰 목소리로 자신감 있게 이야기해 주세요. 자, 그럼 우리 다 같이 낭독이 말하기다를 외쳐보면서 시작해볼까요? 자, 준비되셨죠? 큰 목소리로 따라해주세요. 낭독이 말하기다. 잘했어요, 여러분. 그럼 시작해볼까요? Day 1. What is your hobby? 자, 여러분, 어떤 취미가 있으세요? 우리 취미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 건데요. 자, 조금 전에 약속했던 것처럼 큰 목소리로 따라 읽어주는 거 아주 중요하니까 처음부터 한번 차근차근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Alright, let's get started. I'm very busy. I'm very busy. 자 여기에서 busy 어떻게 읽을까요? S s o u n d 가 z 소리로 발음이 돼서 busy 이렇게 읽혀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 번만 더 busy에 주의하면서 읽어볼까요? I'm very busy. Very good. And I don't have much time. Don't have. 자, 이 발음에 대해서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의 T는 발음이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don't have라고 발음이 되죠. 그러면 두 번째 H는 어떨까요? 이렇게 스트레스가 없는, 강세가 없는 H의 경우에는요.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 don't have라고 읽힙니다. 그러면 어떠한 예가 있는지 한번 예문을 통해서 살펴볼까요? love her 이두 단어가 연결이 되면 lover 이렇게 연결이 돼요. 자,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 한 번만 더 저랑 같이 읽어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And I don't have much time. Very good. for hobbies for hobbies 자 그러면 연결해서 읽어 보도록 할까요? I'm very busy and I don't have much time for hobbies. Excellent. 아주 잘 읽었어요. However however 자, 이런 앞뒤 내용의 전환을 알려 주는 접속사는요. 강세가 아주 중요한데 강세가 어디 붙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however 이렇게 붙어요. 한 번만 따라해 보실까요? however.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계속해서 큰 목소리로 따라 읽어 주세요. I have one hobby. I have one hobby. 자, 여기에 have one 발음도 한번 살펴볼까요? 자, have에서의 v 뒤에 o에 o 함께 붙여서 have one 이렇게 읽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여러분, 여태까지 했었던 청크들을 연결해서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할게요. However, I have one hobby. Very good. I really enjoy drawing a lot. 자, 여기에서 여러분, really라는 단어 강조해 주시고요. drawing 어떻게 읽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이렇게 AW와 OW의 발음을 한번 비교해서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로 AW, 어이 발음 두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첫 번째로는요, 턱을 자연스럽게 어 이렇게 떨어뜨려 주시고요. 입술은 긴장을 풀어 주시면 돼요. 그러면 한 번만 발음해 볼까요? draw, draw Very good. 그럼 예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는요. 써, so, 써. So. 그렇죠. 어 발음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so, so. 자, 여러분 차이점이 어떤 건지 아시겠어요? 네, 맞아요. 첫 번째 발음은 어 발음이고요. 두 번째는 어, oh. 어이 oh, 발음이에요. 이두 발음을 헷갈리면 아예 다른 단어들이 되니까 아주 중요하니까 여러분 꼭 기억해 두세요. 그러면 마지막 예문을 통해서 어떤 발음 차이가 나는지 한 번만 더 확인해 볼게요. 자, 첫 번째는 lo. l 두 번째는요. low. l 그렇죠. 자, 여러분 drawing 잘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한 번만 더 저랑 큰 소리를 읽어보도록 할게요. I really enjoy drawing a lot. Very good. 자, 이런 헷갈리고 어려운 말도 여러분 아주 잘 읽는 것 같은데요. 그럼 계속해서 지금에서 던 것처럼 큰 목소리로 따라서 읽어주세요. At first, at first, I wasn't able to draw well. I wasn't able to draw well. 연결해서 읽어볼까요? At first, I wasn't able to draw well. Very good. I kept practicing. I kept practicing. 자, 여기에 나와 있는 두 빨간색 강조되는 단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kept에서의 t는 발음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kept practicing으로 읽어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p r a c t i c e 의 강세가 중요하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Practicing. Practicing. 그렇죠. 앞에 이렇게 나오게 돼요. 자, 그럼 여러분, 이 빨간색 두 단어에 주의하면서 한번만 더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I kept practicing. Very good. So I began to improve. 자, 여기에서 improve. 강조되는 단어니까 주의해주시고요. 앞에 있는 뒤에 있는 청크 연결해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신있게 읽어주세요. I kept practicing, so I began to improve. Very good. 아주 잘 읽었어요. Today, today, I can draw many different pictures. 연결해볼까요? Today. I can draw many different pictures. Very good. When I have time. When I have time. 자 여기에서 when I 연결해서 읽어주시고요. I draw pictures in a sketchbook. 자 여기에서도 앞에 나오는 n 뒤에 나오는 모음 a를 연결해서 in a 이렇게 읽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두 개의 청크 연결해 볼까요? When I have time. I draw pictures in a sketchbook. Very good. The other day, the other day, I saw some flowers growing. I saw some flowers growing. 자 여기에 우리 배웠었던 saw 발음이 나오네요. 턱을 자연스럽게 내려주시면 되죠. Near my home, near my home. 연결해 볼까요? The other day. I saw some flowers growing near my home. Excellent. 아주 잘했어요. 지금처럼 여러분 큰 목소리로 다음 내용도 꼭잘 따라해 주세요. They looked pretty. They looked pretty. So I stopped and drew a picture of them. 자, 여기에서는 빨간색 중요 단어랑 연음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로 처음에 나오는 stop 발음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자연스러운 발음은요. p로 끊는 단어에 e, d가 붙으면 t 소리가 나요. 그래서 stop 이렇게 발음이 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요. Andrew에서 d가 두번 겹쳐 나오니까 한 번만 발음해서 Andrew라고 읽어주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 같이 한번 큰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Are you ready? a l right. So I stopped and drew a picture of them. Very good. 여러분 아주 잘 읽었어요. 그럼 우리 다 같이 연결해서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They looked pretty, so I stopped and drew a picture of them. Very nice. When I see something interesting like that. 자, 여기에서 something interesting은 강조 단어고요. interesting의 강세가 앞에 붙는 거꼭 기억해 주세요. I like to draw it. I like to draw it. 자, 여기에서 우리 배웠던 단어 draw. 그렇죠? 연결해 볼까요? draw it. draw it. Excellent. 그러면 두 개의 청크를 연결해서 큰 소리로 읽어 보도록 할게요. When I see something interesting like that, I like to draw it. Excellent. 여러분, 큰 목소리로 들이, 얘기하니까 저한테도 들리는 것 같고요. 여러분, 점점 더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럼 끝까지 여러분, 크게 읽어주세요. I don't know. I don't know. 자, 여기에서의 don't는 여러분, 크게, t는 읽히지 않으니까요. 자연스럽게 don't know라고 해주시면 돼요. If I can be a great artist in the future. 연결해 볼까요? I don't know if I can be a great artist in the future. Very nice. But drawing pictures is really fun. 자, 여러분, 여기에서 정말 재밌는 거니깐요. 여러분도 정말 재밌는 것처럼 Really fun. 이렇게 감정을 좀 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청크별로 읽어봤는데 어떠셨어요? 처음이라 조금 발음하기 어려운 것도 있었지만 지금처럼 큰 목소리로 따라 읽어주니까 영어 말하기에 조금 자신감이 붙은 것 같지 않으세요? 자, 이제 선생님이랑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연결해서 읽어볼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함께 다음 내용으로 살펴볼까요? 자, 우리 같이 크게 읽기 전에요. 몇 가지 배운 내용들 한번 짚어 보고 넘어갈게요. busy 우리 어떻게 읽었죠? 네, 그렇죠. busy 하고 z 사운드로 읽었죠. 자, 그리고 우리 중요 단어들 꼭 강조해서 읽어 주시고요. 우리 문장에서의 t가 나오면 읽혀지지 않으니까 자연스럽게 don't have 이렇게 읽어 주시고요. 우리 여기에서 practicing에서도 강세 중요하니까 꼭 유의해서 읽어 주세요. 자, 그리고 우리 가장 중요한 단어였죠. 발음이었죠? draw. 어떻게 요 턱을 자연스럽게 내려주면서 draw 이렇게 읽어 주시면 돼요.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 큰 소리로 한번 따라서 읽어 볼까요? Are you ready? a l right. I'm very busy. And I don't have much time for hobbies. However, I have one hobby. I really enjoy drawing a lot. At first, I wasn't able to draw well. I kept practicing, so I began to improve. Today, I can draw many different pictures. When I have time, I draw pictures in a sketchbook. The other day, I saw some flowers growing near my home. They looked pretty, so I stopped and drew a picture of them. When I see something interesting like that, I like to draw it. I don't know if I can be a great artist in the future, but drawing pictures is really fun. 자, 여러분, 너무 잘 읽었어요. 지금처럼 선생님 따라서 큰 소리로 읽으니까 영어에 자신감이 좀 생기는 것 같으시죠? 우리 첫 시간인데도요, 여러분이 잘 따라와 주시는 덕분에 선생님도 즐겁게 수업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우리 계속되는 수업에서도요, 선생님이랑 약속한 거 항상 큰 목소리로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 배운 내용도 스스로 자신있게 크게 읽어보는 연습 시간 가지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Bye everybody!